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거는 더 펑크 판타고요. 우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로그인 바로 해주시고 NFT가 있으면 더 좋고요. 무료로도 있으니까 저는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NFT를 사진 않았어요. 자, 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게임 있죠? 누르셔서 이쪽 거가 있을 거예요. 완료가 되면 마이닝 누르셔서 수급하시고 스타트를 눌러서 초 지나가는 거 보시고 화면을 닫아요. 이러면 포지 가셔서 내가 수급했던 이돌 같은 거 요거를 200개가 되면은 하나를 교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로 하나가 교환이 됩니다. 누르셔서 랜덤으로 수량을 받으시면 돼요. 요게 100개가 되면 1 아티즌으로 AT&T 이 코인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100개가 되면 하나가 가능하고요. 우선 이게 끝입니다. 게임 가셔서 한번 스타트 눌러주시고 시간 넘어가는 거 보시고 닫아주세요. 포지 가셔서 시간이 지금 시간대가 11시 저녁 11시 반 되면은 여기가 이제 잠기거든요. 포지 가셔서 아까 그 돌리시고 누르시고 그럼 끝입니다. 그리고 창 닫으시면 돼요. 15초면 끝납니다. 하루에 한번 클릭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앱도 있어요. 원래는 웹페이지만 있었는데 앱도 새로 이제 만들어서 나왔으니까 핸드폰으로 이제 채굴을 해 주셔도 될것 같고요. 뭐 금액은 좀 그렇고요. 뭐 역시나 그런 거고. 여기 보시면 NFT를 제가 말씀드린 게 민팅도 했고 에어드랍도 많이 나왔고 그랬거든요. 저는 하진 않았지만 오픈시 가셔서 오픈시 가셔서 여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필요하시면 하시면 되고 굳이 이제 안 하시고 저처럼 그냥 무료로만 해 보신다 하시면 되거든요. 자, 금액 보시고 하셔도 되고요. 각 이제 그 펑크판다마다 능력치는 있어요. 딱히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쪽 보시면 여기 스톤 돌이랑 그 아트리움 이거를 할수 있는 그 그레이드 등급에 따라서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더 좋은 거 사셔서 더 많이 채굴을 하셔도 되고 뭐 아니시면 그냥 무료로 하셨다가 나중에 하셔도 될것 같고 뭐큰 돈은 되는 게 아니니까 우선은 모르죠. 나중에 이게 이미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고 이게 또 이제 NFT니까 흥할 수도 있는 상황 이올 수도 있죠. 미래는 모르니까. 자, 우선 그렇습니다. 이게 답니다. 누르는 거는 하루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는 주니까 이건 하나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셔서 최대한 모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